조합제 JT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일 낮 12시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빗대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권력의 개가 되면은 검찰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되돌아보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한국 검찰의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한국 검찰이 대통령의 주구가 되어가지고, 대통령의 칼이 되어가지고, 전 정권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요사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 보복으로 돌아왔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된 김진욱 씨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정권이 뒤에 있으니까 마음 놓고 뭘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니 4년 뒤, 5년 뒤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될 건지 한번 되돌아보라라는 이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요새 이 공수처가 비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명을 빠뜨려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가 대말린 고소고발 또는 수사를 당하고 있는 이성윤 등등 이 사람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합니다. 공수처로 가면은 수사 인력이 부족하니까 묵힐 수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니라 비난처다. 아니면 은폐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공수처를 헌법에도 근거가 없는 이런 괴상한 조직을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가운데 홍준표 국회의원이 쓴 기사의 제목은 검찰 선배들이 보는 권력 사냥개의 말로옵니다. 검찰이 권력 사냥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원죄입니다. 원죄. 공수처에 이어 중수청을 또 설치한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집권 말기에 와서 국가수사청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힘을 빼더니 이제 와서 검찰 수사권을 마지막으로 해체하는 수순인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벼락 출세한 중앙지검장을 앞세워 중앙지검 특수사부까지 만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적폐 수사를 강행하면서 그렇게도 모질게도 정치 보복을 하더니 정권이 넘어가면 자기 정권이 또 다른 검찰 간부를 앞세워 문재인 적폐 수사를 벌려 자기들이 당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커서 이런 검찰은 해체해야겠다고 생각했겠지요. 여기서 벼락 출세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씨를 가리킵니다. 국민들이야 어떤 수사 체제가 들어온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만 그렇게 정치 보복에 견마지로를 당한 검찰이 토사구팽되어 몇달 남지 않은 검찰총장이 별 의미 없는 직까지 건다고 비장하게 말하는 것을 보는 지금의 검찰 현실을 나를 포함한 검찰 선배들은 과연 어떤 기분으로 보고 있을까요? 권력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면은 그런 꼴을 언제나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입니다. 이 말은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김진우 공수처장이 읽어야 할 경고입니까? 예, 근데 우리 검찰이 여기 권력의 사냥개 역할을 한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 폭로로 그 노태우 비자금을 같이 나누어서는 자신이 코너에 몰리니까 돌파구로서 마련한 게 5.18 특별법이었습니다. 역사에 묻기로 한5.18, 12.12 사건을 다시 되살려 내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감옥에 보내는 과정에서 무리한 입법, 더구나 소급 입법을 했습니다. 소급 입법.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합헌으로 하긴 했지만은 이게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그 무리한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수사를 했던 검찰.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번에는 외환위기를 부른 데는 김대중 씨의 역할도 꽤 있는데, 당시에 강경식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인호 경제수석 두 사람을 잡아넣는, 나중에 직무유기 부분 무죄가 됐습니다만은, 수사 또는 국정원이 관리했던 김영삼의 비자금을 수사한, 이런 거다 검찰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예만 들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또 이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벌금을 아직 내지 않았다 해가지고 또 수사를 해가지고 전두환, 특히 전두환 일가 그리고 재산에 대한 아주 비인간적인 수사. 그것도 다 검찰이 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무리한 수사. 는 이거 천벌받을 일입니다. 천벌받을 일. 그리고 거기에 같이 엮여가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혹한 수사. 이게 다 검찰이 한 거다 이겁니다. 검찰이. 그리고 지금 연동돼 가지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몰고 간그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광란. 이 검찰이 칼춤을 춘 거죠.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가 돼가지고 칼춤을 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이런 원죄를 좀 씻어보려는 노력이 윤석열 총장의 조국 수사, 울산 시장 부정선거 등등에 대한,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이게 이제 사안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죄를 씻어보려는 처절한 노력이라고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사람은 또 다른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을 또 결국 지금 칼자루를 잡고 휘두르지만은 언제는 칼날을 딱 잡게 될 겁니다. 칼날을 잡고 칼자루 잡은 사람은 또 다른 권력이 될 겁니다. 이걸 지금 끊어보려고 아예 막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검찰 해체를 검찰 개혁이라고 사칭해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는데, 그 사람들 또한 세월이 흐르면은 지금 윤석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은 명약관항합니다. 이게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미래를 보려면은 과거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처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몇년 전에, 아니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다한 번씩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 흔히 조지 오웰이 말한 역사관을 제가 가끔 인용을 합니다. 조지 오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현재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과거의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 역사 조작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그리하여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해먹으려고 한다. 역사를 무기로 쓴다는 거죠. 아니, 흉기로 쓴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게 바로 그런 역사 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었다. 오히려 북한 노동당 김일성이가 더 정통성이 있는 민족주의 세력이다라고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피아식별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켜가지고 그리하여 김정은을 친구로 보고 우리의 우방인 일본의 아베를 철저히 원수로 보고
북한군은 주적으로 보지 않도록 교육하고 자위대는 독도를 침공할 수 있는 세력으로 간주하도록 만드는 이 비아식별 기능을 뒤바꾸는 이 행동이 역사조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조작에서. 오늘 홍준표 씨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검찰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딱 내지른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권력의 칼을 잡고 있는 당신들, 그 권력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다가는 어떻게 될지 역사를 돌아보라. 그리고 이 검찰이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반성 좀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